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 ASMR. 오늘 ASMR은 아닙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제가 이벤트로 준비한 상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무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요즘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는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학원에서 9시간 정도 있고, 그리고 또 저번 주부터 프로젝트를 하나 들어갔어요. 저번 주 수요일인가?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중에 끝이 나고 7월에 세상에 공개가 돼요. 그만큼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 프로젝트를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자세한 건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이아TV 런칭 기념 제가 속해 있던 크리에이터 그룹, CJ 크리에이터 그룹이 다이아TV로 새롭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이런 런칭 박스를 보내왔는데요. 그 안에 뭐 샤오미 배터리도 들어있었고, 하드커버 노트도 들어있었고요. 그거는 지금 ASMR 구성용 노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이아TV 스티커 들어있었고, 다이아 TV 스냅백. 오늘은 쓰고 진행을 할게요. 안 보이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션 카드가 왔습니다. 나에게 다이아란. 지금 과제하다가 지금 이거 때문에 찍게 되네요. 이 안에 써 있는 걸 읽어볼게요. 저의 다이아인 크리에이터 분에게 안녕하세요. 다이아TV입니다. 응원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우산처럼 친구처럼 함께하는 다이아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의 다이아는 무엇인지 영상으로 알려주세요. 본 미션 카드를 받으신 일주일 안에 본인의 채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돼 있네요. 나에게 다이아란 다이아 명사 매우 소중하다는 의미로 다이아 TV처럼 영원히 함께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을 이르는 말. 유사어에는 완소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받고 내 다이아가 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카메라입니다. 아이고, 뒤네. 이오스 오디마크2. 제가 쓰고 있는 DSLR인데요. 제가 카메라를 고등학생 때 처음 선물을 받았어요, 부모님께. 그리고 계속 무슨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함께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남길 수 있는 게 사진, 영상,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수단으로서 저의 꿈에도 지금 영향을 많이 끼쳤고, 취미로도 하고 있고, 이렇게 ASMR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없었다면 아마 제가 하지 않았겠죠, 아마. 그래서 저는
제 다이아를 카메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건이 아니라면 전제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없었다면 아마 또이 ASMR 채널을 개설하지 않았을 거고, 목소리로 적은 양이지만 뭐 일도 해보고, 그리고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억해주기도 쉽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다이아는 이두 개, 카메라 그리고 목소리고요. 미션이 뭐였죠?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메일로 발송된 다이아 TV. 여러분의 다이아는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지? 여러분의 다이아는 무엇인가요? 너무 뻔뻔하다, 나. 근데 되게 궁금하긴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여러분의 다이아를 제가, 아니 여러분이 댓글로 제 다이아는 뭐뭐십니다, 뭐뭐예요, 왜냐하면 뭐저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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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 거예요. 저는 댓글은, 답글은 못 알아도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제 영상에도 나온 뭘 드릴까요? 기억나시나요? 대형 화석 발굴 킷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구하기 매우 힘들어요. 네, 아주 희소 가치가 있죠. 이 화석 발굴 키트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한 분에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써주셔도 좋고요.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확인하기 편한 건 유튜브 댓글이겠죠? 근데 뭐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메일로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저 항상 확인하고 있어요. 네, 이 화석 발굴 키트 약 3만 원 상당해. 원래는 이걸 2만 명 기념으로 뿌리려고 했는데, 2만 명은 무슨 내년에나 될것 같네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막네분 참여하고 그러면은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많이 참여하셔서 제가 여러분의 다이아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네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꼭 선정되셔서 화석 발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나올 제 영상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